지금 15만원, 20만원짜리가 나중에 30만원, 40만원 되면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장도 못 받는 겁니다. 자, 굿모닝 보우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이나 아니면은 보험 신상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두 배, 하지만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다시피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보험금 못 받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회사와 분쟁, 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면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저 보험왕이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또 같이 공유해서 또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뭐냐면 실손보험의 배신, 실손보험의 배반이에요. 우리가 그 실손보험을 왜 가입하죠? 병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실손보험에서는 우리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보장해주고 또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2의 민영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부분을 뭐 통원시, 임원시, 뭐 가입 시기마다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 요런 차이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을 떼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으로 일단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손보험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금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약관,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이제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약관에는 뭐뭐뭐뭐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약관에는 뭐뭐뭐 보상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상해나 질병은 몇천 가지, 몇만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우리 실손보험에서는 뭐 맹장이 된다, 백내장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 백내장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ABC는 안 되고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뭐뭐뭐는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 빼고는 모두 다 전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이유는 일단 병원비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가입을 했는데 웬일이야. 보험금을 정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가처럼 정말 실손보험의 배신, 실손보험의 배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실손보험을 특히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2009년 7월까지는 1세대 가입자, 2009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2012년까지는 2세대 가입자. 그래서 본인 부담금 뭐 5천원, 만원 제외하고 또는 1세대 100% 보장이 되고 2세대 같은 경우는 90%만 보장이 되고 본인 부담금 10% 있잖아요. 그런데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 내용은 좋지만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죠. 허리띠 졸라매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됐지 아니면은 이거를 정리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안 좋,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되는 4세대로 전환을 하면서 나머지 차액 부분을 뭐 수술비 보험이나 아니면 후유장애 아니면 간병인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화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쩔 때 연락이 많이 오냐면 우리가 1세대 가입자분들, 제가 2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09년 7월달에도 3만원 주고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보험료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으로 정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0만원이 나중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갱신형처럼 젊었을 때 20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평생 납입하면서 평생 보험료가 쭉쭉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소멸성이다 보니까 내가 납입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아니고 매달 매달
안 아프면 무용지물, 아프면 보험금 혜택을 받겠지만 매달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소멸성처럼 어떻게 보면 환급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노후에 백내장으로 인한 뭐 다초점 렌즈 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부르는 게 가격이잖아요. 다초점이나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남자분들은 뭐 전립선 결찰술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무릎이 안 좋으면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주사치료. 그런데 요즘에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 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비싸게 보험을 유지하고 또 나중에 가파르게 보험료 인상이 되는 걸 정말 겁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 백내장, 도수치료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술 관절 쪽으로 이런 게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전립선 결찰술, 줄기세포, 백내장 여러 가지 보장이 되고 쉽게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면 저 같아도 목돈이 나가는 걸 대비해서 정말 보험료 한 달에 보험료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간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안 되겠다 나는 해지해야지 차라리 실손보험료 낼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목돈이 나가는 차라리 병원비를 커버해야지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4세대 급여 80% 비급여 70% 비로 20, 30% 정도 보장이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다는 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가 내려간 만큼 비갱신형 수수비 보험이나 혹은 이런 간병인 보험 이런 걸로 커버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내에서 준비하시고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런 걸 정말 부담스럽게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실손보험만 납입할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뭐 안보험도 있을 테고 실손보험도 있을 테고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연금, 종신보험 많이 납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비춰본다고 하면 실손보험 보험료 부담되는 건 정말 유지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안 돼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1세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 보호망도 우리 구독자 특히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많은 연락이 오는데요. 저 보호망도 만약에 50대, 60대라고 했으면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손보험 4만원밖에 납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가 인상이 안 돼서 1세대로 있는 거지 만약에 저도 15만원, 20만원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다 그럼 저도 전환을 일찍이 4세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말 부담이 돼서 지금 15만원, 20만원짜리가 나중에 30만원, 40만원 되면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장도 못 받는 겁니다. 뭐든지 유지가 돼야 일단은 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오늘도 덥다고 68세 여자 하나손보 100% 실손 이번에 갱신되어서 11만원이 20만원 갱신됐다네요. 5년 갱신 11만원이 20만원씩이나 정말 예 저는 이런 거 유지 못해요. 왜냐면 20만원도 20만원인데 앞으로 5년 이후에도 25만원, 30만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유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 정도 68세이시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한 5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20만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니까 4세대로 실손을 전화하시고 나머지 금액들은 뭐 입원비나 수술비 쪽으로 따로 커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갔다. 의외의 빗살이 맞아 이쁜 밤송이님. 자 에브릴 라비님 다른 특약 없고 딱 실비만. 딱 실비만 있음에도 20만원이면 너무 드럽게 비싸네요. 그거는 유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20만원 좋아. 렛츠고. 못 먹어도 더블로 가. 예 20만원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30만원, 40만원 내면 유지할 수 있으세요? 저 같은 유지 못해요. 그럴 바에는 일찍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 2세대는 뭐야 아직 안 갈아타도 되겠죠? 내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고 하면 유지하시고요. 자, 준비된다님, 실손 보완할 보험이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생각 중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 보험왕은 오해하지 마세요. 1세대, 2세대 좋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 선에서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유지하세요. 근데 보험료 부담이 분명히 있으면 4세대 전환하시면 4세대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고요. 4세대 실손보험이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일단은 뭐 보장이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되지만 그래도 보장 내용이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다운을 시키라는 거지 무조건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셔라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다음에 제2의 민영보험이 실손보험이잖아요. 병원비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그리고 3세대 보험료가 뭐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는데요. 상해 정확한 명칭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에요. 우리가 줄임말로 상질치위로금이라고 하는데요. 앞자만 따서. 자,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실손보험처럼 병원비 커버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손보험은 급여나 비급여,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그 다음에 비급여가 합산해서 병원비가 나오는 거고 그 병원비 전체가 보상이 되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근데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요. 급여 부분만 돼요.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 보면 급여와 그 다음에 환자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데요. 저 보험왕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도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상질치 위로금은 일단은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급여 부분이 솔직히 거의 웬만한 CT 그리고 우리가 맹장, 제왕절개 여러 가지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급여 외에 본인 부담금 또한 일단은 그 급여 부분에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가 안 되는 것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비급여 부분도 많겠지만 급여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실손보험에서는 치과, 뭐 정신병원, 한의원 웬만하면 급여 부분만 되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요. 일단 모든 병원에서 보장이 돼요. 그래서 특히 정신병원 네,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데서는 특정 하나 손해보험만 딱 보장이 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정신병원이나 한의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제외하고도 뭐 치과, 한의원 모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처럼 50년나 50년 만기 이렇게 보험료가 특정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뭐 전립선 결차술이 안 된다, 백내장이 안 된다, 도수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뭐죠 또 하나 저기 무릎 줄기세포가 안 된다 요런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각 회사들이 일단 손해율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권 지금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백내장, 전립선 결자술, 도수치료 아니면은 우리 다초점 렌즈, 백내장으로 인한 이런 네 가지를 보상을 받고자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합병증이 꼭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 입원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 이런 부분들이 뭐 의사소견서나 초진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입원을 해도 입원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름따님, 아버지의 실손 너무 비싸서 전환하고 그거 상지치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60대 남자는 어디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 손해보험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농협생명. 그래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면에서 한화생명은 그 농협생명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